네, 이렇게 체질을 구분했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약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화병으로 인한 증상 세 가지 알려드렸죠? 네. 열감, 소화장애, 불면증. 예. 딱 기억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같은 열감이 느껴지더라도, 똑같은 소화장애가 있더라도, 자기가 가진 체질에 따라서 먹으면 좋은 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병으로 인한 열감을 잡는 체질별 맞춤 건강차. 네, 가장 먼저 그 네. 열감에 좋은 산조인과 치자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성 체질인 분은 오. 산조인을요. 아, 또 산조인. 열성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치자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혜연 씨에게는 네. 산조인 차. 아, 이게 산조인. 산조인인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우린 치자 음식에만 써봤지. 향은 그 숭늉 같은 향이에요. 산조인 차는 구수할 네, 거예요. 구수해요. 구수하고 이 산조인은 산대추 나무의 씨앗이에요. 이 산조인의 효능을 그 동의보감에서는 이 피를 보호해주고요. 또 심신을 편하게 해주면서 이 오랫동안 막 장복하게 되면 오장을 편하게 해주고 몸을 가볍게 해주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방지되나요? 너무 좋죠. 그리고 맞습니다. 바로 그 한성 체질에 열감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고요. 네. 또그 열감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불면증에도 특별히 효과가 좋습니다. 와, 두루두루 효과가 그리고 있네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장복하시면 좋고요. 또 성현 씨에게는 치자를 드렸어요. 아, 네. 진짜. 무슨 입 냄새가 나요. 이파리? 네, 구수하기도 하고. 약간 풀 냄새가 날 네, 거예요. 풀. 그죠? 예. 성현 씨가 마시고 있는 치자차 있죠? 예. 이 치자는 이 열성 체질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질이 좀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끓어오를 때그 화를 내리는 데는 가장 좋은데요. 치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바로 항염, 항안 기능을 하고요.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이 열이 많은 열성 체질이 드시게 되면 많은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굉장히 좀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차를 끓이는 네. 방법도 다른가요? 예, 우선 산조인차 같은 경우에는 볶아서 네. 물 1000cc에 산조인 한 30g 정도 약한 물로 1시간 정도 끓여서 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치자차는 물 1리터에 볶은 치자 10g을 넣고 1시간 정도 약한 물에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